인자 지어봐 우야노? 세 달을 봐야 된다. 아, 나 큰일 났다 이거. 우야노? 하루 이틀 봐야지 이거 세 달을 보면 되나? 그죠? 예. 예. 마신다 예. 예.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분 남았습니다. 1분. 아, 나 또 어느 분이 커피를 또 갖다 놓으셨네. 잘 먹을게요. 수업하는 중에는 못 먹고. 지금 어떻게 하면 뭐야지. 뜨실 때. 조디 될 뻔했다. 우리 PD님 큐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 확인해 주세요. 무음으로 바꾸시든지 꺼주시면 더 고맙고요. 저도 확인하고. 아, 예. 제가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아, 아시죠? 오늘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하도록 할게요. 평소하고는 달리 좀 고급진 강의로. 평소엔 좀 저급했잖아, 그죠? 아, 나. 어제 축일 행사했습니다. 제 세례명 요셉인데 그때 당시에는 신부님들이 다들 저마다의 스케줄로 바쁘셔갖고 어제 축하했습니다. 가로르게 네. 아니 축하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네. 홍어 먹으러 갔습니다. 홍어. 아니 또 내 몸에서 냄새 좀 나시다. 네. 찬미 예수님, 다 같이 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가정복음화국에서 차장을 맡고 있는 마진호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참 몇 차례의 강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맡아서 지겨우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음화국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중에 가정 없는 사람 손 안 들어보고 있어. 아무도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 하지만 그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어넣어져야 하는데 그 불어넣어지는 바람 중에 가장 으뜸 바람은 당연히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정복음화국의 취지겠지요. 근데 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짚어 나가야 될지. 그래서 가정복음화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가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가정복음화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지만 우리 중에 가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가정은 다 걸음들인다는 거예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부부도 건드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건드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건드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도 건드리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가도 건드리고 여성의 입지도 건드리고 남성의 입지도 안 건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정이지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그 패러다임을 다른 쪽에서 한번 진행을 시켜볼까 구상을 한 겁니다. 복음아,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이 정말 메아리 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짚어나가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저마다 복음화되면 당연히 가정이 복음화될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면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죠? 다른 데 가서 하느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그 첫째 시작점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과 자신의 현실 세계를 많이 분리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리고 그 두 개의 괴리감을 굉장히 느끼죠. 심한 경우에는 성당에서는 성녀인데 집에 돌아오면 악녀가 되는 자매님이라든지 성당에서는 존경받는 무슨 님인데 집에 돌아오면 저런 삼시가 따로 없다든지 온갖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점부터 다시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이제 난 어디로 가나? 허! 허이 허! 자, 이거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자, 그래서 고린토서를 그 텍스트로 택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린토서는 자, 바울사도가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쓰는 데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연애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맴을 애래줘. 와, 그걸 몰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지키는 겁니다. 그걸 알아달라고. 당신을 연모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새는 편지 안 쓰죠. 그죠? 편지를 써도 전부 다 프린트 디게가 막판에 이름만 뜩 바꿔가 전부 다 그래 막 보냅니다. 그건 편지가 아니죠. 진짜 편지는 정말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공동체들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뭐가 일이 잘못되고 있어. 안 봐도 삼천포라. 그래서 보냈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그렇습니다. 고린토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바울은 그것을 짚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단계들이 서서히 밟아 나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토서는 특별히 고린토 1서와 2서로 나누어져 있죠.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고린토 공동체가 뭐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저도 사수성당에서 일했는데 조만간에 사수성당을 위한 편지를 한 적어야 되지 않나?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토에게 편지를 보낸 바오로 사도는 그 고린토서 안에서 차곡차곡히 순서에 따라서 바오로 사도는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는 그 모든 자신의 재능을 어디에다 쏟아붓고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쏟아붓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180도 뒤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다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좋아하는 것 자체, 그죠? 그 돈을 좋아하는 열정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게 180도 바뀌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물론 바뀌어야 말이지. 바뀌어야 말이죠. 그죠? 바뀌어야 좋은 거지. 근데 끝까지 돈만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모를 추구하는 열정 좋아요. 어? 오죽하면 자기 살을 쬐가면서 그 안에 막 주사를 집어넣고 막 뼈를 깎고 생 난리를 지겠나. 그죠? 나는 그냥
돈 거저줄게 뭐 하나 살아나 찢어주라 하면 난 그래도 그거 싫겠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은 받지만 내가 내 외모를 좀 더 낫게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찢으라고요? 나는 그 짓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해요. 그 뭐죠? 그만한 열정이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쓰면 자기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고 공동체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열정인데 근데 그걸 얼굴 바꾸는 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마다 열정은 다 있어요. 그걸 어디에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쏟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열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짚고 넘어감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서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탁탁탁 다룰 건데 일단은 오늘 첫날의 주제는 뭐죠? 안 보고 싶구나. 저 포스터에 보면 신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니까요. 근간이 된다 함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는 이 종이컵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빨대를 얹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종이컵을 흔들기 시작하면 빨대도 같이 따라 흔들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빨대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그러면 종이컵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테니까요. 자, 이제 내려왔다고 칩시다. 이제 내려와서 이 단상에 놓여 있습니다. 빨대가. 컵이 흔들릴 때는 빨대는 흔들리지 않지만 이제 단상이 흔들리니 빨대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빨대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나면 안 되지만 어새는 그죠? 땅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죠? 불안이 100배, 200배 가중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런 건 보수를 하고 때우면 되는데 땅 자체가 흔들리니까 어디 도망가야 됩니까? 그죠? 참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아왔었어요. 무언가에 크게 위협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위협들이 많았죠. 일제시대를 겪고 남북전쟁을 겪고 근데 이제 편안해지나 싶은데 자연재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마다의 합당한 도전거리들이 늘 그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가장 기초를 찾아야 됩니다. 저 바닥이 어딘지. 왜냐하면 거기서 있어야 여러분이 비로소 삶의 안정감을 회복하고 그 안정감 위에 올바른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디에다 집을 지으라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반석을 올바로 갖추고 있을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우린 흔히 성당 가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성당 가갖고 봉사활동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봉사활동 하다가 신부님이 뭐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했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마음의 원한을 막 키우디 마. 나중에 성당 안 가겠대. 아이고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네. 예? 그 한 인격 때문에 인격의 불완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겠다니요. 좋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애시당초 쌓여있던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무너졌을 뿐인 겁니다. 모래 위에다가 뭘 쌓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쌓아온 모래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 가장 나를 인정해줘야 마땅할 그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 내가 쌓아오던 모래숲이 후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 뭐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뭐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쫓아갑니다. 예수님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신부님이 내한테 여러 코럼 섭섭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해라. 그래, 용서했어.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갔다. 또 신부님이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나가는 것 같아. 또 섭섭해. 또 찾아간다. 예수님요, 내 오늘 마음 용기 내갖고 왔는데 신부님이 또 날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아까 해? 일곱 번에 일흔 번 빼기 하나. 잽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근간을 올바로 쌓아놓고 우리가 올바로 기대해야 할 분을 올바로 정립해 놓으면
내가 어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올바로 찾으면 가정이 똑바로 섭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온 가정이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엄마는 어디 좋을 때는 또 좋은 걸 추구하다가 또 뭐고 내가 밥 해주고 싶을 때는 밥 하다가 밥 해주기 싫을 때는 죽어도 해주기 싫대. 왜 결혼을 그러려고 했습니까? 내 암만 결혼 많이 시켜봤지만서도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둘 다 해당되는 거 아이가? 근데 좋을 때만 하겠대. 그래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나? 지 좋은 대로만 살라고 하긴 해.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먼저는 인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인사부터 시작을 해요.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 먼저는 하느님입니다. 야는 야가 아니고 이 바오로 사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이 많이 끼어드느냐면 하느님이었다가 하느님이었다가가 거의 없어 사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댕기야. 지금 내가 올라서 있는 이 자리도 내가 댕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얻은기고 다 내끼야. 그러니까 잃을 수도 없고 하느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허락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이 가난한 형제에게 네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부유함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 도와주지 않겠니? 하지만 내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느님? 내가 낸데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있는 동안은 나는 내 거 지킬 겁니다. 그래 네 거 해라. 근데 하느님 나라는 내 끼데 잊지 마래. 네 거 다 추구해라. 근데 마지막에 내 거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시작부터 하느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사도라는 건 보냄받은 이, 그죠? 사도, 원래 사도가 아니고 사도랍니다. 정식 명칭을 한국 국어사전에서 그 발음 그대로 읽으면 사도가 맞대요. 우리 하도 사도사도케 하고 어쩔 수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도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신앙 안에서 스펙을 쌓는 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 1등급 그 위에 몬시뇨얼 정도 만나면 2등급 그 위에 주교님급하고 친구가 돼 있으면 3등급. 막 이래 등급이 올라가. 희한해. 희한해. 참 희한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몰라.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목요일 만찬 때 뭘 가르치셨죠?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섬기는 이들이 되어주어라 했는데 이놈의 우리가 만들어놓은 교회는 자꾸 등급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려는가 몰라. 프란치스코 교황님 알고 난 뒤에는 오열란고. 교황님은 우리나라 왔잖아. 그 왔을 때 또 자매님들이 이쁜 한복 입고 오만상 사진을 찍어가 그 사진 보여주면서 내 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만났대 갈기라. 아니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가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르치신 건 하나도 안 따르면서 그분의 사진만 찍어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그 자랑은 허영심이 가득한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요. 아직도 날마다 가르치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을 개방하세요.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이고 내 그런 거 오해합니까? 근데 교황님 만나러 가라 하면 그건 잘해.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어디 갈까요? 사진기는 뭘 찍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미 신자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몰라 예비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건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미사라는 것 자체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때 미사 에스트, 이제 파견을 보낸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내일 복음 후반부를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들의 불신과 의심에 실망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세상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린 그 명령을 받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을 아무것도 수행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감각 자체가 틀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에 중점이 되어야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며 그 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참된 신앙과 우리의 엇나간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고린토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요즘 논란이 한참 되고 있죠. 뭐 논란이 한참 안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자,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군가가 우린 토론해 볼 수 있어요. 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수장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위원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백성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 나라가 우리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헌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는요,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가 주인입니다. 웃기고 있네요. 평신도도 평신도 나름인 거예요. 악한 평신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악한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체가 컨닝을 다 하는데 그들의 주인이 되면 어떤 법이 생성될 것 같습니까? 컨닝해도 괜찮아. 다 컨닝하니까. 다 낙태한대요.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법을 정합시다. 뭐가 법이 돼야 됩니까? 다 낙태하는데 뭐. 낙태합시다.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 열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끌어안아서 배워 알게 됨으로써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고 하느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고 하느님은 그 어떤 생명도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성이 자기 몸이 주인이래요. 아니요. 모든 몸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근본 방향성의 그 그릇됨 자체가 얼마나 엉뚱한 의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근거지를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 신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하느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고 있는 근본 진리 자체를 우리가 애써 흔들려고 하는데 소용없는 짓이죠. 힘센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하느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암만 난리 방구석을 쳐봐야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쫄지 말자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하느님이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자, 교회는 하느님의 것이지만 그냥 그 자체로 완성되거나 그냥 그 자체로 다 좋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왁따굴 딱따굴로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그러라고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겁상하게 아베 마리아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뭔 놈의 그게 이쁜 교회고 하느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나는 하나의 표징이고 그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라고 다가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둠을 이 안에서 털어내고 거듭나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되죠, 교회에? 죄인들과 어둠이 가득한 이들이 와야 됩니다. 그게 통상적인 진행 과정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는 곧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엄마야, 저 사람 좀 봐라. 저 가면 안 되지, 저. 어? 야, 지 시부님한테 개갖고 저 사람 쫓겨내버려라. 그런 못된 마음이 쫓겨나야죠. 아니에요. 우린 다 부모 안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그만둬 주십시오. 언제 싫은데 나 계속 할 텐데. 그 다음엔 두세 명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라.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당신이 그 행동을 좀 바꿔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언제 나 안 바꿀 기다. 그 다음에는 온 교회 공동체에게 알립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하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어, 피우겠다. 그러면 그때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기준점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뱉어부는 겁니다. 내 기준점이라는 것은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도 안 해본 채로. 자,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흘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넘쳐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되니까요. 가톨릭 신자만큼 성경을 안 배우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성경을 쓸 줄 알아. 성경 잘 써. 쓰락하면 잘 써요. 외우락하면 잘 외우고.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가 들어올 때 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앉았습니다. 어떤 청년 다빈치 코드 뚝 들어와갖고 봐라 이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 짝짝꿍해갖고 했는가 아이가 하면 그런가 다빈치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 맞나 소설책 보고 요즘은 또 신과 함께 영화 뚝 보고 와갖고 죽고 나면 저래 되는가 아이가 하고 앉았습니다. 어머야 어쩌라카노.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큼 모르는 신앙인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죽자 공부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해.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은 발등에 뭐 떨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스페인어를 배워왔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어떤 교재가 좋습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좋은 게 앱이 있나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됩니다.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돈은 있는데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내가 뭐 한 몇백 원짜리 사. 그 다음에 만 원짜리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잔돈 주겠지. 근데 외국엔 그것도 안 돼요. 잔돈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그걸 알아서 그만한 값을 줘야 그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하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배가 고픈가? 바로 그 문제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배가 고픈지 어떻게 배가 고파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체제로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성당에 일단 가긴 가요. 성당에 가고 성사도 봅니다. 판공 때마다 성사를 봐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혀낼 시간조차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도 팽팽 돌리니까. 사순 지나고 부활 오고 부활 지나고 연중평일 오고 연중평일 지나고 대림 오고 대림 지나면 성탄 오고 성탄 지나면 연중평일 또 오고 연중평일 지나면 사순 또 오고 팽팽팽팽팽팽 그때마다 뭐하느냐? 오뎅국 끓였다가 비빔밥 만들었다가 또 뭐 부활달걀 끓였다가 뭐 아마 세상 계란 없다 하는데 고마 하락해도 굳이 또 계란을 굽고 앉았다. 이제는 삶지도 않고 굽대요 또. 그게 더 오래 간다고. 희한해. 그렇게 팽팽 노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회전 목마트 타고 바바밤바 밤바 바밤바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하나도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질 않는 겁니다.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신 분이 하느님, 요한 묵시록에 나온 말입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차라리 죄를 한번 시기함지 보세요. 가슴이 아파서라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시기지 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만고만한 선에서 고만고만한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왜 살아가? 내 아를 A학원에 보내야 되나 B학원에 보내야 되나로 고민 시기 하다가 시간 다 가.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인터넷 기사 본다고 보면서 그 기사 보면서 야가 이러면 안 되지, 자는 저러면 안 되지, 어머야 야가 이럴 줄이야, 그렇게 하면서 시간 다 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거야. 오늘은 뭐가 좋다 하면 그거 먹으러 다니고, 내일은 뭐가 좋다 하면 그거 먹으러 다니고, 몸에 이게 좋다 하면 그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영혼에 이게 좋다 하면 왜 안 따라오지? 난 그거 참 모르겠네. 그 왠지 아십니까?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이야 아직. 그러니 몸은 다들 컸어요.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면의 영혼의 상태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어릴 때 사탕 하나 더 뺏들어 먹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나이 60이 돼서 뭐 나이 60이 돼서 뺏들 건 뭐 있겠노? 자식들이 용돈 더 뺏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내 사탕 다 먹고 그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아이고 맛있네 하고 지나면 될 걸 괜히 옆에 형이나 누나나 있는 거 보고 하나 더 뺏들어 먹고 싶어갖고 그 가는 기나.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용돈으로 이미 내가 충분히 존엄하게 살 수 있어요. 헌데 자식들한테 닥달아갖고 니 요거밖에 안 주나 하면서 자식들 속을 뒤집어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배워 알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전이거든요. 사람은 도전이 다가올 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 많이 쳐오셨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안 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시험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한 이야기들, 성당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삐져서 성당 진짜 성당 꼴보기도 싫고 나가기 싫은데도 성당에 몸을 담고 꾸준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실험, 그 시련,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을 치게 돼요. 그리고 배우게 되겠죠. 아니면 물러서게 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게 교회의 거리 감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이 되는 거죠. 뭐 로마 교회라고 그가 뭐 지대가 3cm 더 높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당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 거기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찾아 부르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암만큼 성당을 지어놔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욕구에 따라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걸 따지고 있으면 천박한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암만 작고 소박한 교회라도 거기 있는 공동체들이 서로를 너무나 신경 써주고 챙기고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같이 열렬히 찬미하면 하느님의 눈에는 그 교회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죠.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왜? 양쪽의 힘이 똑같으니까 서로 맞밀어대는 두 주먹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평화라고 부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걸 평화라고 불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새 잘 지내나? 어, 잘 지낸다. 별일 없다. 아니에요. 하나도 평화롭지 않은 상태예요. 왜? 꽃비 하나만 풀려도 내가 여기서 힘 조금만 빼면 상대가 왁 몰아칠 테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화로울 리가 없죠. 자기들은 평화롭다고 그냥 믿고 사는 거야. 괜찮아. 뭐 그래. 뭐 섭섭한 거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매님한테 가갖고 그죠? 어? 우리 왜 판타 네. 자매님한테 갖고 우리 탄산음료 뚜껑 따듯이 딱 함 따는 것처럼 말을 딱 걸면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십니까? 내가요. 3월 6일 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요. 막 나옵니다. 아무도 따주진 않아서 그렇지. 요 안에서 그렇지. 딱 따면 나와.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제발요. 주변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들을 이렇게 추스려 앉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뚜껑만 따주면 그 압력이 뿜어져 나와서 많은 것이 식어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소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미리 그렇게 챙겨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면 나아질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막 압력이 막 끌어오라. 그 자매한테 가갖고 야 요새는 그래 사는 거 아니다. 요새는 남편을 이겨야 되는다. 그게 요새 우먼 파워다. 이 카면 어디 된지 아십니까? 압력이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게 두 배로 커져봅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부부싸움 해갖고 친정집 가본다. 우리는 압력을 빼주는 게 아니고 도로 압력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에요. 가정의 최대 피해자는 제일 약한 이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 혹은 악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툴 때, 어르신들이 다툴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그 아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걸 잊고 살아요. 조용히 안 하나? 어른들이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윽박지르고. 내 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노? 최고 어린이집 보내줬지. 최고 옷 사줬지. 다 해줬어요. 하나 안 해줬지. 사랑 안 해줬어. 그리고 아이는 그 사랑 안 해준 게 아무것도 안 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 내 옆에 없었잖아요. 자, 이제 은총과 평화가 이제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 평화는요 이 압력관계, 긴장관계가 아니라 그 긴장을 주는 것 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로운 상태예요. 뭐 무슨 말이냐면 나는 회를 좋아해. 근데 회 가운데에서도 최고급 회, 보거회 이런 거 좋아해. 참복회. 에? 그 사람은요 그거를 탁 찾아가서 그 집을 찾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방석 그 청결도 책상 청결도 하고 회가 딱 나올 때 사장님의 손톱도 싹 보고 그래가 회가 요 한 모양을 제대로 딱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딱 본 다음에 그 한 점을 딱 집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중에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입에 싹 넣어야 비로소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화를 머그치 낼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화통을 삶아 먹은 사람이야. 평화롭지 않아요. 진짜 평화는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회집 가자. 네, 회 좋아합니다. 아, 오늘 그 뭐 추어탕 먹으러 가자. 네, 추어탕 좋아합니다. 오늘 개고기 먹으러 가자. 네, 저 개고기도 좋아해요. 왜? 한국에서는 음식이 다 맛있어요. 밥만 주셔도 고마워요. 그 압력밥 솥을 탁 열어갖고 밥 숟가락으로 십자가 성호 딱 긋고, 우리 천주교 신자잖아, 그죠? 십자 성호 딱 긋고 한 번 확 이렇게 펼쳐놓은 그 따뜻한 고슬고슬한 밥,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든, 누가 초대를 하든, 잔이 잠깐 금이가 있든, 어? 뭐 국물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있든 건지고 뭐면 될까 아이가? 그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바로 사도는 이 평화를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은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 빵야 빵야 빵야. 요새 젊은 사람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다 카대요. 빵야 빵야 빵야. 어느 신문 카더라. 성당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금총 받으시고, 중간에 앉으면 은총 받으시고, 뒤에 앉으면 물총 받아봅니다. 괜찮아요. 얘는 아무 때나 앉을 수 있어. 내 뭐라 갈게. 자, 은총이라는 것은 그 총 말고 하느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어떤 힘, 하느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힘. 그 은총에는 상존 은총이라는 것과 조력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존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는 것, 그리고 그 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상존 은총입니다. 왜?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노무 인간이라도 끼익 죽어 불기 있게. 맞죠?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있노? 그래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싸여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오기도 해요. 성모님이 받으신 무염시태의 은총. 그죠? 이건 성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사제들이 받는 부르심의 은총. 근데요, 여러분, 은총 받으면 티 좋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은총을 갈고 하잖아. 하느님요, 내 은총 한 방울만 주면 안 되나? 죽구마. 근데 네 그 은총 받으려고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은총은 이런 건데, 나는 지금 3,500만 원의 통장 자산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한 1,000만 원만 더 주시면 그 정도를 내가 은총으로 간주할 긴데, 내가 지금 허리가 좀 끼끄덕끼끄덕하니까 이 허리를 오르륵 고쳐세워 주시면 내가 그걸 은총이라고 생각할 긴데,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것을 우선작업으로 만드세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일나! 한 게 아니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 했습니다. 허파디벨 소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가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내려온 이유는 그 중풍병자 좀 나사달라 한 게인데, 옆에 뜻가디마 네 죄는 용서받았다 안녕. 왜요?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겉에만 나오면 은총이래. 그러니 성령 운동한다 하면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안수 받아서 치유만 기다리는 거예요. 치유만.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말인즉슨 뭡니까? 아이고 마 나이 이제 이런 돼 갖고 이제 좀 몸이 좀 끼끄둥해 갖고 좀 저시는 분이 오셨어요. 내가 예전에는 술도 잘 먹고 예전에는 골프도 잘 치고 이랬는데 내가 이랬다 보이겠네. 이거 제대로 놀질 못하겠네. 하모야 어디 나술방법 없나? 의사쌤 어 좀 어 의사쌤 좋은 병원 다 다녀봤어. 안 된대. 그럼 남은 구석 뭐 있습니까? 신적인 영역인 거지. 아 치유에 능한 사람이 있대요. 갑니다. 또 지혜질 것일고. 그 우야다 나쁘소. 또 낫고 나서 왠지 아십니까? 예전보다 더 지독한 어둠들을 저지르면서 다닙니다. 늙음하게 나쁘신께 이제 마누라고 자식 없어. 이제 놀아야 되는 게야.
그 전까지만 해도 마누라 곁에서 아이고 내 그래도 이래 되는데 당신이 안 떠나줘 고맙네 하던 사람인데 낳고 난 뒤에 니 어디 언제 봤냐야. 그럼 뭐 때문에 치유받은 겁니까? 악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그 치유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빛의 천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일 생각이 많다 지금. 자 그렇게 바울로 사도의 인사만 45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이제 바울로 사도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야 할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 다 가르쳤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에 대한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잡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로 사도가 첫 시작하면서부터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일대를 구청 오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 사수성당 금방 짓고 얼마 안 돼서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농담이고 그 감사 말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감사의 잔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사 때 감사하지 않아요. 미사 안에는 감사송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땅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하는 그 부분 있잖아. 사제가 혼자 주절주절되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하고 나서 사제가 읽는 부분이 감사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림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매번 미사 가실 때마다 하는데도 우리는 하느님께 마땅하고 옳게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감사는요. 기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로 단상으로 내려가면 떨어진 게 추락한 게 되지만 내가 여기 있다가 단상으로 올라가면 상 등극한 게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느님 앞에 겸손이라는 건요. 하느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국물 하나만 똑 떨어뜨려 입에 넣어줘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해야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또 시작이다 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루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죠. 자, 제가 고린도서를 이제 초반부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고린도서를 썼겠는지에 대한 연상을 하게 만들어드렸죠. 문제가 일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감사니까. 내가 그런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심지어 편지를 적어줄 수 있는 것마저도 감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이니까요. 근데 우린 감사하지 않아요. 성당에 뭐 없다고, 성당에 뜨심을 안 나온다고, 성당에 뭐 딴 본당은 나갈 때마다 밥 준대, 우린 나갈 때 뭐 커피 찌끄레기만 준다고 내 투덜대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해야 되는데 심각하다 지금.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 풍요로움은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고기를 먹어도 회를 먹어도 어제 맹키로 홍어를 먹어도 냄새가 폴폴 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감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에 가닿기까지 수많은 시련들도 있었어요. 정말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이딴 식으로라도 내가 선교를 지속해야 되나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개미들한테 물려갖고 자빠져갖고 막 하기도 하고 기절을 하기도 하고 생쇼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생이
정말 감사한 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알아. 근데 잃기 전에 소중한 줄 알면 더 풍부히 늘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사또 앞에 가서 사또님, 사또님은 나라의 임금을 수장으로 두고 계시지만 저는 오직 천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또님께서 그 수장한테 충성하셔서 당신이 얻는 그 직분을 얻는 것처럼 저는 천지에 계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순교자 중에 이야기입니다.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그 배운 거사를 거쳐갖고 그 급제를 해갖고 마을에 막 잔치하고 막 현수 막 끌어놨던 그 사토 앞에 가갖고 하느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지는 거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 제발 이 편지를 잘 읽고 습득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 안에 부족함만 다시 이 보조대를 세워서 받쳐주면 여러분들은 제 갈 길을 다시 천천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먼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활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신앙 근처도 안 가는, 지금 한국의 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그죠? 10% 남짓입니다. 그리고 그 10% 가운데서 냉담자가 천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만 아닌가? 냉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그것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변화든 아니면 이미 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살짝 불이 타오르는데 나에게 부족한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로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전체를 바꾸겠다고 하면 절대 못 바꿉니다. 왜 안 바뀌어요? 이 교회는 애시당초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다인들의 제자가 오니까 어이구 쪽팔려라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죠? 모세는 하느님 앞에 교만해서 자 내가 너희 앞에서 물이 나오게 해줄까 하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둠들이 쌓이고 쌓인 가운데 형성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 전체는 그 방향성 자체는 거룩함으로 거룩하겠지만 그 구성원 자체는 절대 한꺼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도권에 결국 이 모든 것 안에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주도권은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은 올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나이 20살 때 군대 가갖고 뭐 하나 싶어갖고 그래갖고 내가 여러 종교 가운데에서 내가 천주교를 안 선택했나 하겠지만 하느님이 부르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신앙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자랑하세요. 세상 안에서 여러분이 바이올린 키는 주법을 막 이래
이런 거 하고 막 떠는 거 하고 막 더 잘 알마 그거 자랑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하도록 세상에는 등급이 지어져 있으니까. 누가 수학자가 공식을 막 풀기 힘든 공식을 자기는 5분만에 풀었고 그것도 암산으로. 그럼 그건 자랑하세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만큼은 우린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니까요. 하느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재주와 그 어떤 재산과 그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고린토 교회의 분열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봅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린토 교회의 분열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그때도 일어났고 요즘도 일어났고 무슨 회 무슨 회 갈라서고 같은 레지오 팀 안에 A팀 B팀 서로 갈라서고 뭐 교리교사회 청년회 갈라서고 교리교사회 안에서도 아줌마 교리교사회 저 청년 교리교사회 갈라서고 생쇼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갈라설란고? 자, 그래도 이 고린토 교회 갈라섬은 나름 좀 고급졌습니다. 우리 맨키로 찌찌질한 게 아니야. 보좌 신부님이 와 자들만 쳐다보고 우리는 안 쳐다보는 이런 걸로 갈라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섬을 한번 봅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 편은 또 뭐야? 그죠? 이게 뭐지?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열변을 토하면서 고린토 교회에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만 편지글이기 때문에 일단 고상하게 시작을 했지. 인사부터. 은총과 평화가 나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요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 네? 그리고 이 분열은 지금의 교회에도 계속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것이 가톨릭 교회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외적인 행사 치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잘 그런 것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당신 꼬리야 어디요? 어머야, 어느 성당에 쪼매난 꼬리야야. 아이고, 그런데 꼬리야 하면 안 되지. 내맨키로 이래. 커다란 대성전이 있는 그런 데서 사람들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꼬리야에 단장을 맡아야지. 이게 분열입니다. 인간의 극단적인 교만, 가장 근본적인 교만, 나와 남이 다르다고 믿고 싶은 그 교만 자체가 분열의 시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분열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가 되니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는요. 어느 한 세포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 세포는 다른 모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세포가 이게 돌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는 어느 정도까지의 크기를 더하다가 더 이상 몸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유한 교회는 부유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뭐 해주심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이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 영적 선물들을 부유한 이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서로 돕습니다. 자기가 뭐 다 내쏟는 성인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주고 또 그만큼 받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게 정말 차라리 다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세례받은 한 지파가 생겨날 거니까요. 대부 대모와 대자 대녀들이 때로 잘못되면 그런 식의 유파를 형성해버립니다. 누구 대부 누구 이래 되는 거죠. 성당 안에서 곧잘 그런 걸로 가르려고 해요. 제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 외적 행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외적인 신리를 추구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참된 기쁜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진짜 하느님을 참된 아버지로 알고 서로 서로가 형제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공동체의 모습과 세례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은 들어가 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습니다. 세례를 주는 공동체는 들어가면 당신 어디서 왔어? 증명서 있어? 이거부터 시작돼요. 왜? 그렇게 해서 네 몇 살이고 부터 왜? 나이가 등급을 딱딱 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공동체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있어. 아이고 밖에 춥지. 아이고 막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는겨. 예, 그래 뭐 도와드릴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톨릭 교회는 요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술렁하고 냉랭하다가 나쁩니다. 뭘 우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오늘 고린토서 1장의 신앙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앞부분만 살짝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뒤에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